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컨트랙트 사례로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. 이거는 핵심 개념은 그냥 채권이에요, 채권. 별거 아니죠. 그냥 줄 거야 해놓는 거죠. 이거 채권이면은 나중에 줄 거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. 두 명이서 하는데 두 명의 사인이 필요한 거. 양쪽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. 채권이니까 뭐 여기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100만 원 묶어놓는 거예요. 락타임이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 묶어놓는다. 하루 안에 막 뭔가를 일으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루 딱 지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채권에서 이제 지불해 주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. 만약에 거래를 일으키고 싶어요. 그러면 100만 원인데 만 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. 뭐할 때마다 뭐 인형 눈을 붙여요. 눈 하나 붙일 때마다 만 원을 주면 되게 부자 되겠다. 하여튼 뭐 무슨 눈이지? 하여튼 만 원을 준다고 쳐봐요. 그때마다 그만 원씩 계속 주게 하면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죠. 그럼 뭐가 힘들어요? 왜 이런 짓을 해요? 그냥 한 번에 하지 말고. 채권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. 처음부터 그냥 만 원씩 계속 주면 되는데 왜안 그럴까요? 일단 제일 큰 거는요, 거래를 일으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수수료가 없죠. 지금 한 1,000원 정도 붙던가? 우리 돈으로? 뭐 그럴 거예요. 하나 일어날 때마다 트랜잭션 평균적으로. 이거는 블록체인.info였나? 거기 가면 아마 비트코인 평균 수수료 뭐 나와요. 어딘가 가보면은 되게 많아요. 그 이더는 뭐 이더스캔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. 비트코인은 진짜 많거든요. 거기 가보면은 평균 수수료 나와요. 근데 수액 결제 리퀴드 비트코인 수수료 너무 비싸요. 물건을 뭐 사요. 제가 펜을 하나 사려고요. 펜 하나 사는데 한 2,000원짜리 펜을 사요. 와, 수수료 1,000원씩 내는 거예요. 너무 대단하잖아요, 이러면은. 근데 우리 많이 하는 게 그래서 한꺼번에 결제 이렇게 되면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죠. 비슷해요, 이것도. 여러 개, 뭐,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지불하지 않고 계속 연기를 시키는 거죠. 근데 그 기록을 서버에다 남기거나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에서 계속 연기하는 상태로 지연시키면서 가는 거죠. 또 하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막 거래를 막 이렇게 막 자동 거래를 해요. 얘가 막 1초에도 막몇 개씩 막 쏟아낼 거 아니에요. 근데 블록체인은 10분에 하나씩 만들거든요, 블록.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이거 다못 넣죠. 이거 다 넣으려고 하면 이제 서로 수수료 경쟁을 하고, 아, 그럼 내가 한건할 때마다 응? 10만 원씩 하면 될거 아니야? 막 그런데 누가 그런 거래를 해요? 그렇잖아요. 그래서 최종 결과만 기록하면은 비트코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겠죠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채널을 미리 열어야 하나? 그다음에 한 1년짜리 열어놨어요. 1년짜리 채권이 되는 거죠. 1년 안에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1년 동안 했더니 우리 쌤쌤이네? 그럼 뭐 이렇게 막 카이제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? 막 하면서 그래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아, 여태까지 내가 쓴게 이거니까 얼마를 내겠어 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고요. 이거를 하려면 좀 핵심이 거래를 한번 열어놓고서 채널을 열고 가잖아요. 이게 사실 거래 열어놓고 가는 거잖아요.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.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가단성 문제 있었죠.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 세그윗 쓰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. 이거를 해결을 짜놨죠. 이거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. 이 저는 안 써봤지만 이런 게 있대요. 비트코인제이라고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대요. 이때 처음 봤어요, 저는. 뭐 있겠죠, 어딘가에. 이거 쓰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게. 그리고 이쪽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요, 비트코인 안에서 그거를 다 트랜잭션을 P2P로 이제 전파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하냐, 그 다음에 이거 잘 되는지 우리 어떻게 보자면 그냥 따로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딴 데서 한 다음에 최종본만 넣으면 되잖아. 그래서 오프체인에서 그 짓들하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죠. 오프체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? 그럼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돼? 그럼 다른데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있던 거래를 중간에는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고, 그러면은 이더리움 게임에서 뭔가를 처리를 한다면 다시 넣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토믹 스왑 같은 걸 하죠. 여기 보면 무슨 크로스 체인 아토믹 스왑 스캔 뭐 어쩌고 저쩌고 막써 있죠. 이런 것들을 다루죠. 그리고 이거를 만든 라이팅 네트워크 쓴게 조세핀이었나? 그 아저씨가 요새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에서는 오미세고에 붙어 있는 플라즈마. 예, 그거 하고 계시죠? 그래서 막 비탈릭 부테린이랑 둘이서 막 아, 우리 플라즈마로 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참고로 오미세고의 저자가 오미세라는 회사랑, 그다음에 그보다 이름 앞에 조세핀이 먼저 써 있고요. 그리고 거기 어드바이저로 비탈릭 부테린이 있죠. 비탈릭 부테린이 어드바이저인 프로젝트가 딱 둘이에요. 오미세고랑 카이버 네트워크 그 중에 하나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코인 조인.